6조 단경 26번째 시간입니다. 무상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로 분별하면 수만 가지가 있지만 도리에 계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말로 분별하면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도리에 계합하면은 하나로 돌아간다. 말만 아니고 생각으로 뭐 분별을 하든 어쨌든 분별을 하면은 뭐 헤아릴 수가 없고 온갖 게 다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막 이리로 막 돌아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분별을 하더라도 실제로 있는 거는 실제로 있는 거. 왜냐하면 분별은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고 실제 있는 거는 그냥 이거 하나뿐이죠. 이거 하나뿐이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별을 하는 건데. 그래서 분별을 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다 허망하다 그럽니다. 헛것이다. 진실은 분별할 수 없죠.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거죠. 분별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해서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돼야 이제 분별 망상이 쉬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별해서 이건 읽고 저건 저거 다 이렇게 알면은 그게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쉬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쉬어지려면은 이거 분별할 필요 없이 명백한 거.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져야 이제 분별이 필요가 없고 할 일이 마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분별을 하거나 알 필요 없이 알 수 없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 하여튼 이 일 하나거든요. 이 일 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전부 분별하고 생각해서 뭘 안다,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쪽은 전혀 생소한 겁니다.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그런 거죠. 이쪽은 분별할 수 없이 명백하다 이러면 이건 너무 이제 생소한 일이죠. 생소한 일이 이제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통해야 돼. 이것이 이렇게 한번 와닿아야 되고 이게 확실해져야 이제 막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이 없어지고 궁금한 것도 사라지고 의문이 없어집니다. 왜 의문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항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을 수가 없죠. 늘 이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건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숨겨져 있질 않아요. 단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이건 이렇게 항상 있는 거거든.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하면은 그 뭐 의문이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밖에 또 다른 마음이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은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의문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것이 다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또 어떤 숨겨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의문이 없어질 수가 없죠. 또 뭔가 있는데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면은, 이거 이상은 없구나 하는, 그런 의문이 고마워. 이 이상 또더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없어요, 전혀. 아, 이게 다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아, 이것뿐이구나 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없지. 미진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이제 이걸 이제 하나, 뭐, 도리에 결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한 건데, 도리에 결합, 이걸 이제 또 뭐, 또 도리에 결합한다. 여기 이제,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알수 없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게 깨달음인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깨달음입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잠이 깨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르지만은, 아는 건 없지만은 이게 분명하다는 거야. 이게.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깨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생각으로는 절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또뭐 잠이 깨 있다 이러니까 아뭐 뭐가 있는가 이거 또 이렇게 하는 게다 보여. 내가 딱 보면 그게 뭔가 이렇게 왜냐면 그게 딱 그렇게 하나 한 것들 전부 다아또 뭐가 있지 하고 뭐가 깨어 있는 뭐가 있나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돼. 자기가 깨어 있는 게 뭐지? 이럴 필요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깨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내가 깨어 있지? 이럴 이유가 없다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깨어 있는 거는 온 우주가 삼라만상이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깨어 있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이게 와닿아야 우주와 삼라만상이 두두물물이 다 부처하는 게 없고 다 깨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일 하나. 내가 뭘 한다 이런 자기가 일부러 마음을 내어서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전부 조작이고 망상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에서 유의법이라고 하거든. 일부러 하는 거, 마음을 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 한자로 기심동념 이렇게 하거든. 마음을 일으켜서 생각을 움직이면은 전부 망상이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일으킬 마음도 없고,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와닿으면, 막 우주가 다 깨어있는 것이지, 사람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분별하면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도리에 결합하면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분별하고 차별하는 거는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해도 사실은 뭐 맞지도 억지로 하는 소리죠. 둘이 다 하나다 하는 것도 이 말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얘기고. 하여튼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일 하나. 진실로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이거가 분명하면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본래 모든 것은 다 깨달아 있습니다. 원래부터 온 우주가 다 깨어 있고 깨달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그동안 막 헤맸구나 내 스스로. 원래 법은
온 우주에 다 드러나 있어서 이게 어두운 게 아닌데, 하늘과 땅과 뭐 산화대지에 뭐 전부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지 않는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하여튼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어요. 하여튼 요거에 하면 통한다 할까? 개합한다고 보통 통한다, 개합한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막 표현이고 말인데, 하여튼 이 일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뭐가 어떤 것이다, 어떤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해를 하거나 아는 거는 그건 전 망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일 필요가 없고 마음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온천지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 찬다 그러는데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을 때뭐할 일이 있습니까? 아래 위에 하늘 땅막 온천지가 다 물인데, 거기 물 속에 있는데 뭐할 일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깨닫느냐 아니냐 그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뭐 깨달으면 막 물속을 헤매다니는 거고, 물을 찾아서 깨달아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갔다 본래부터 다 물이죠. 그런 거와 같아 이게.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드는 거거든. 본래 온 천지가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똑같이 이일 하나밖에 없는 거라. 바로 이 일이거든요, 이거 하나. 그래서 깨닫는 거는 삼라만상이 깨달아 있고, 온 우주가 깨어 있는 것이지.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심동념이라고 한자로 기심 마음을 일으키고 동념 생각을 움직인다. 그러면 전부 망상이다. 전부 망상이다. 하여튼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 누구든지에게 항상 있는 일이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고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어긋나. 근데 이게 통하면은 너무나 이거 명백한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제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한 거야. 말로 분별은 말꼭말 아니라도 그냥 분별하면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개합하면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냥 둘이 둘단 둘도 분별할 게 없다. 온 천지가 똑같다 이겁니다. 법계가 평등하다, 뭐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는 늘 지혜의 태양이 밝혀져 있다. 여기 번역을,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는 늘 지혜의 태양을 밝혀야 한다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 밝혀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게더 적절한 말입니다. 번뇌의 어두운, 근데 밝혀야 한다 이렇게 원래 본문에 한자로 그렇게 돼 있네. 근데 밝혀야 한다기보다도 오히려 밝혀져 있다 이 말이 더 적절한 말입니다.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는 사실은 늘 지혜의 태양이 다 밝혀져 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을 뿐이지. 예? 이 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번뇌라는 것은 망상이지, 망상. 여기에 통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이 명확하지 못하면은 자기라는 게 있어, 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으면은 뭐 내가 할 일도 있고 내 일도 있고 뭐 온갖 게다 있어요. 나라는 게 분별이 되면은 모든 게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번뇌라는 게 그런 분별 상황이 번뇌입니다. 모든 게 이렇게 차별되고 분별이 되어버리면 이제 헤맬 수밖에 없고 안정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분별되는 거는 전부 생멸법. 끊임없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이 한번 왔다야,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져야 안 변하거든, 이거는. 변하질 않아요.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하면은 어떤 경우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고요하다는 게 안 움직이는, 항상 똑같다 이겁니다. 안정이 딱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분별 상황이 번뇌인데, 그런 우리가 뭐 분별이라는 게 생각으로도 분별하고 보고 듣고도 분별하고 느낌, 기분, 뭐 감정, 뭐 욕망이 다 분별이 되거든요. 뭐 기분이 좋다, 뭐 기분이 나쁘다,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무슨 만족하다, 불만족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다 이게 분별 망상인데 그게 다 번뇌죠. 이제 이게 이렇게 이게 똑같다 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허공이라는 이제 말을 경전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허공처럼 그냥 아무 뭐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가. 허공이라는 이름도 붙이면 안 되지, 사실은. 그게 방편의 이름이죠, 그것도. 아무 일이 없거든. 늘 똑같아. 그냥 이게 항상 이렇게. 예.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말은 다 방편이고 자기가 여기 한번 왔다 해야 돼. 이거라 이게 하나죠. 이게 분명하고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통해야 되고 뭐 통한다고 뭐 금방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되진 않더라도 일단 통하면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감이 온단 말이야. 눈이 조금씩 이렇게 밝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겁니다. 뭐 이렇게 명백한데 바로 지금 언제든지 일인데 이겁니다 하는 것도 제가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분별이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쉬어진다 할까? 생각이 뚝 끊어진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뚝 끊어진다. 앞뒤가 뚝 끊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앞뒤가 뚝 끊어진다 말은 생각이 뚝 끊어진다 이 말이야.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뭐 생각이 쉬어진다 해도 좋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그게 생각이 쉬어지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생각이 아니라 이게 한번 드러나야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구름과 같아요. 여기서 구름, 어두운 집 속에 구름과 같아. 구름이라는 게 하늘에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근데 하늘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구름이 생길 때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못 보지만 푸른 하늘을 못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생각이나 우리 분별 망상이 생긴다고 해서 이 본래 이 마음 바탕 이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름이 끼면은 푸른 하늘을 못 보듯이 그만 그런 생각이나 분별에 가로막혀 버리면은 이게 이제 드러나질 않으니까 헤매는 거죠. 하여튼 이건 항상 있습니다. 원래부터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 앞에 나왔었죠. 오조 스님의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을 때 첫 마디가 그거잖아. 아니 이게 본래부터 이렇게 완전해서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을 줄을 어떻게 기대를 했겠느냐. 그게 자기 첫 마디거든. 이거 깨닫고 나서 첫 마디로 그런 얘기를 한다. 아, 이건 원래부터 이렇게 언제나 있었는데, 그 지금까지 뭐 하면서 그렇게 헤매다녔느냐. 이제 그런 자기에 섞인, 정말 그 자기감에서 하는 말이죠. 아니, 이게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헤매다녔지? 그런 말이지, 이제 그렇게.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고. 이게 누구에게나 바로 이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부처에게도 있고 중생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있는 일이요. 이게 깨달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에도 본래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거라고 이게 하나. 다른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이게 하나.
마음을 내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그런 것 하면은 평생 동안 막 그런 것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 반드시.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원래 완전히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걸 우리가 그, 불교 경전에서 수정구슬에다가 비유를 하고, 거울에도 비유를 하거든요. 거울이나 수정구슬은 투명하잖아, 투명. 더럽혀질 수 없다 이겁니다. 본래 투명해가지고 더럽혀질 수 없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영상에 우리가 쏘가가지고 투명한 수정구슬이나 거울을 모르죠. 그런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드는 거지. 이건 항상 그대로야. 그대로 있다고. 원래부터 모든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라면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에게 이거는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더럽히지 않고 청정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항상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업장이 두꺼워서 나는 뭐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더럽혀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뭐 망상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더럽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그런 경전에 보면 그런 비유도 하잖아요. 깨끗한 그 수정구슬이 진흙 속에 아무리 오랜 세월 있어도 그 잡아내서 깨끗한 물에 싹 씻으면 그 맑고 투명하지. 진흙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비유를 하듯이 이거는 원래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것밖에 없어. 원래가 자꾸 자기가 자꾸 마음을 내고 뭘 알려고 하고 이거니 저거니 헤아리고 분별하려고 하니까 그게 전부 구름이라. 구름, 맑은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돼버리는 거라. 할 수 있는 게 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이해 받아야 돼. 그래서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는 늘 지혜로운 태양이 밝혀져 있다.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예. 밝혀야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말이고, 늘 지혜의 태양이 밝혀져 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지,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청정법신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때묻지 않고 영원히 청정하는, 더러운 걸 깨끗하게 닦아서 청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청정법신불은 본래부터 청정하고 영원히 청정한 거예요. 막 더럽게 때묻은 걸 깨끗하게 닦아낸다. 그러면 닦을 일이 있잖아요. 닦아야지, 계속. 신수 대사가 육조하고 신수의 차이가 거기서 있잖아. 신수 대사는 끊임없이 물 닦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 착각입니다. 근데 해능이 뭐라 했습니까? 더럽혀질 만한 그런 뭐가 없어. 본래 깨끗하다고, 허공처럼. 허공 속에 뭐가 있어야 더럽혀지지. 그러니까 원래 더럽혀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닦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해능의 말이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가 된 거거든 이게. 예. 갈고 닦을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에만 한번 통하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튼 이것이 이게 한번 받아야 되지 않아. 지금 이일 하나거든. 생각이 개입을, 생각이 오염물질입니다. 마음에는, 이게 깨끗한 마음에 뭐가 오염물질이냐? 생각, 느낌, 감정, 의식, 이런 게 오염물질이야.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는 구름 같은 거란 말이에요. 허공을 그 가로막는 구름처럼. 거기 이제 육체도 거기 플러스 되지. 그게 사실은 반신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깨끗한 공인데 이게 뭐가 공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에 공은 바로 뭐, 그 깨끗한 공이 또한 뭐라 했습니까? 색이기도 하고 수상행식이기도 하다 그래. 그게 반신경의 가르침이죠. 색, 수상행식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색은 육체, 예? 수상행식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느낌, 생각, 뭐 감정이나 뭐 예? 의식 이런 거니까. 근데 그게 바로 깨끗한 공이라고 분명히 거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색수상행식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중생이고, 공을 깨달아서 색수상행식에 속지 않는 게 부처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하는 게 바로 그런 말이거든. 그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게 뭐 이제 말로서 설명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바로 지금 이것이 직접 이렇게 하면 와닿고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그러면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보면은 어이 공이라는 걸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네. 깨달을 수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이제 개념적인 건데 공이란 말로 표현한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 마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는 그냥 이 물리적인 허공하고는 다른 거라고. 이름은 공이란 그 이름을 썼지만은 죽어있는 물리적인 허공,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 그거하고 다른 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또 이런 말도 있잖아. 진공 묘유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온갖 게 다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야. 묘유라는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묘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고 묘한 게 있다 이 말이니까 뭔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게 있어. 텅 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게 진공묘유란 표현이거든, 그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듯이, 그냥 무대포로 없는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마음. 마음이라고, 이게. 살아있는 마음. 이거란 말이야. 살아있는 마음이 내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에요. 육체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살아있는 마음이거든. 그건 뭐라고. 알 수가 없다고. 알면은 이게 육체든가 느낌이든가 의식이든가 생각이든가 이렇게 되겠지. 알면은 이름이 그래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름도 붙일 수가 없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단 말이야. 바로 이거.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보면 다 부처입니다. 다 깨어있고 다 깨달아 있어요. 안 깨달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깝깝한 거지. 이게 다 깨달아 있어요. 다 깨어있고 전부 이 청정법신불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뭐 자기가 일으킨 그 온갖 구름에 막혀가지고 헤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이게 하나. 생각을 일으켜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거.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하여튼 이게 한번, 어쨌든 간에 계속 설법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생각이 아니고 여기 하면 탁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밝혀져야 돼요. 이게 이제 와닿아야 된다고. 그전에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뭐 자기가 뭐 아무리 뭘 이해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다 쓸데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 통해야 돼. 반드시 이게 드러나서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이게. 분명히 어둠 집 속에는 늘 지혜의 태양이 밝혀져 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뜻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 언제 깨달을지는 모르지. 계속 관심과 뜻을 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여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낯선 겁니다. 낯선 거. 낯선 거라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낯선 거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길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 뜻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자기도 전혀 기대 밖의 길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통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꾸 뭐 질문을 하라, 의문을 가져라 그러는데 알 수 없는 걸 그 질문해가지고 뭐 답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 이게 질문할 수도 사실은 질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문을 가질 수도 없어요. 단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것이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삿됨이 오면은 번뇌도 오지만 바람이 오면은 번뇌는 사라진다. 삿됨이란 거는 이제 여기 통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헤매다니는 그게 삿됨이고 그러면 그게 바로 번뇌고 바람이라는 것은 저에게 통해서 이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지고 여기에 통하면은 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법이라는 것이 온 천지에 항상 눈앞에 온 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헤맬 게 없어요.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우주 자체가 그대로 법으로서 이렇게 증명인 그게 바로 법이거든. 그래서 법계라고 그러잖아. 법계. 법계로서 항상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매 순간순간 하루 24시간의 매 순간순간이 깨달음이고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끄덕끄덕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사는 게 삶이기 때문에 이 속의 삶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수행이라면 이제 이 속의 삶이 곧 수행이에요. 뭐 이 속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헤맬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확실치 못하면 뭐 자꾸 뭘 찾아야 되고 뭐지 하고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자꾸 물 속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 하나. 비결이 없어요. 특별한 무슨 그 방법도 없고 비결도 없고 생각은 절대로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와닿고 나서 보면은 원래 이것밖에 없다. 이게 원래부터 이것뿐이고 항상 이 세계 전체가 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불국토라고 그러고 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국토예요. 세상이 세계가 불국토죠. 하여튼 이거 지금 이거야.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게 이거지 뭐 딴 거 없습니다. 이거가 확실해져야 돼. 이거 하나가 자기의 어쨌든 그 욕망, 의도 그런 것이 다 구름입니다. 구름. 이 법을 가로막는 구름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해볼까 하거나
빨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욕망이나 의도, 역시 공부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건 우리 공부하는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수행한다고 막 죽자 사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자 사자 그렇게 정말 막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정말 눕지도 안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으면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쓰고 노력할 거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 뜻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두드리면은 열리고 부르면은 응답한다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뭐 부름에 응답한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 뭐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이 여기 이 공부에는 좀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심이 있고 뜻이 있으면 저절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마 공부에 욕심은 있는데 잘안 되니까 자학이라는 말밖에는 적당한 말이 없어. 자기를 괴롭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왜 괴롭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면 그냥 차라리 쉬어. 공부가 잘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모르겠다고 막좀 쉬자. 그거는 괜찮은데 공부가 잘안 된다고 자기를 막 괴롭히는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걸 누구 탓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수행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힘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그렇게 자학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어리석은데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뭐 말을 듣나? 듣지도 않죠.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라고 이거. 바로 이거라고. 누구에게든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라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자기 머리를 찾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고. 있는 거라고,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거라고. 응?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갖추어져 있는 거라고.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여튼 이게지. 그러니까 그뭐 내가 뭐이 공부한다고 뭐 어디 몇 년을 눕지도 안 하고 뭐 어디 음식도 뭐 가려서 먹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참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잠만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할일 있으면 하고 시간 나면은 법문 듣고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공부도 그렇잖아. 이 세속 공부도 막그 하다가 집중이 이제 돼야 공부가 되는데 세속 공부는 집중해서 하잖아요. 집중이 안 돼. 그럴 때 집중 안 된다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면 집중됩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잠이나 자.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집중이 돼야 다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괴롭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하는 공부입니다. 이 성공부라는 거는. 그래서 대해종고 생력이란 말, 생력처에서 공부하라 그랬거든. 생력이라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수월한 이런 뜻입니다. 수월하고 힘들이지 않는 곳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 당시에도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노. 요즘도 그렇듯이 앉아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눕지도 안 하고 힘들게 하니까 제발 힘들지 않게 공부해라. 생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생력이란 말. 요즘도 그걸 쓰죠, 쓰기는. 생략이라고. 어떤 수월하게 힘들지 않고 일해라. 회사에다 생략이라고 써붙여 놓은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 사원들한테 힘들지 않게 일해라.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막 자기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하지 말고. 공부가 그런 거예요. 이거거든, 이일 하나. 하여튼 이 와닿아야 돼, 이게. 욕심을 내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알려고 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요, 바로 이거라고. 진지하게 하면 돼,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여기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지. 힘들 건 없어요.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요. 진지하게. 힘들 건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라고. 이거. 바로 이거거든. 이거라고, 이거. 깎아볼 겁니다. 조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 손쓸수 없고, 어쩔 수가 없고,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기서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거기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요.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요. 다른 길이 없어. 그냥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바로 이거 하나요. 다른 길이 없어. 바로 지금 이거라고.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옮길 필요가 없어. 원래부터 이렇게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 알면 안 됩니다. 아는 길이 아닙니다. 말 따라다니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서 반응이 와야 돼. 자기 마음에서 소식이 와야 돼. 자기 마음에서 부름의 응답이 있어야 돼. 생각은 조금 다 망상이야, 그거는. 절대 생각에 속은 생각을 따라다니면 그만 그거는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라고 얘기해요. 생각이란 놈이 말을 따라오고 일하기 때문에, 요거, 금방 이렇게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손에 잡힐락 말락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 생각으로는. 그러나 거기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느낌이 들겠지. 근데 하여튼, 뭐 생각은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거란 말이야. 삿대미 오면 번뇌도 오지만 바름이 오면 번뇌는 사라진다. 삿댐과 바름을 다 모두 쓰지 않으면 깨끗하면 지극하여
남김이 없다. 말하자면 남은 것이 없다. 삿댐도 바름도 다 사라져버리면은 모든 게 다 깨끗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삿댐이니 바름이니 하는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미혹함이냐 깨달음이냐 이게 다 분별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통하고 이게 이렇게 딱 분명하면은 여기는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무슨 뭐 삿댐이 따로 있고 바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색 때문에 공을 못 본다 하니까 색을 걷어내면 공이 보이겠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통하면은 색과 공이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색과 공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망상과 실상이 따로 구분이 되질 않고 깨달음과 미혹함이 따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걸림 없이 다통해가지고 시원하고 막 막힘이 없고 머무는 데가 없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자유자재한 거죠. 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걸림이 없어 이게. 하여튼 이게 하나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삿댐과 바름을 다 쓰지 않으면, 삿댐도 없고 바름도 없으면은 깨끗해가지고 막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체험해보면은 뭐 저절로 아는 거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나 이제 방편으로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삿대냐 바르냐 하고 이렇게 분별에 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일 하나. 실문제든 이거예요. 따로 얘기할 것도 없고 막 말할 것도 없어. 지금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죠. 이게 어쨌든 이게 한번 왔다 해야 돼. 그게 진짜로 여기 뭐가 있느냐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식을 가지고 자꾸 이게 뭐 어떻다 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표현을 말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말 안 하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은 이렇게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통하면은 명백해진다고 이게. 알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명백한 거지. 뭐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자꾸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아직 여기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마치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집 안을 들여다보고 아 저기에 뭐가 있냐 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것이 그냥 이렇게 분명해지면 뭐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지. 이것뿐인 거예요. 다만 이거 하나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통해하고 이것만 한번 이렇게 막 그냥 이것뿐이야. 뭐 두 말 세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처가 있고 도가 있고 뭐 깨달음이 있고 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비록 입으로 내가 말을 하지만은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따라올 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 전부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더럽다는 게 뭐냐면 안 맞는 말을 방편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스승님 밑에서 공부할 때 이걸 이제 체험하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몰랐죠. 그러니까 모든 말은 그냥 소기의 경읽기처럼 그냥 흘러가는 말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게 뭐. 왜냐하면 그걸 내가 생각으로 아 저게 저 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버리면 그건 그냥 내 생각이지
그건 깨달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체험을 하고 이게 이제 감이 딱 오니까, 아, 이거는 절대 어떤 말로도 할수 없구나 하는 게 분명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스승님의 그런 설법하는 말씀들이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방편이 말이지. 그러니까 방편으로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여전히 한마디도 들어오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 같이 회사에서 공부했던 도반들 중에 이렇게 시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잖아요 하고 막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이나 저 말이나 다 방편인데, 저 지가 스스로 분별하고 있으면서 그 스승님한테 따지고 있네. 네, 저는 항상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도 자꾸 뭐 따지진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그 따지는 것 자체도 벌써 그게 사실은 그 망상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막 깨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 모든 말이 다 방편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소유기의 경일 것처럼 모든 말이 스쳐 지나갔고, 체험하고 나서 이게 쑥 나오고 이게 또 확인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방편의 말이지 하나도 진실한 말이 없어. 그러니까 다또 스쳐 지나가. 그러니까 전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가가지고 하나도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해쳤는지 지금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있을 뿐이요. 이것만. 이 향기 진실만 있을 뿐이라고. 이 향기 진실만. 그러니까 말을 붙잡고, 뭐, 이 말은 맞는데, 이건 또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막 제가 이제 떼어놓고 뭐라 하지. 이래나 저래나 다 방편의 말인데, 당신이 그말 따라서 그렇게 옳으니 그러냐고 헤아리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당신한테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뭐라 해도 또, 뭐,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뭐, 어쩔 수가 없어. 예. 하여튼, 이것이, 이 진실이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말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 진실해지면 그냥 이뿐이요. 이게, 언제든지. 예. 그러니까 막 말을 붙잡고 뭐 저런 말은 맞고 뭐 이런 말은 틀리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공부할 기본 자세가 안돼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해지면 그냥 이거 빠진 게 없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항상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뻔한 건데 뭐 말을 해 이게. 너무나 명백하고 뻔하게 이렇게 늘 살아있는 것이고 명백한 거고 흔한 건데 또랑또랑하고 흔한 건데 이걸 뭐 굳이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받아야 돼.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딴것 없어요. 이거 하나라고. 뭐 요거 하나 이것만 와닿으면은 뭐뭐뭐 이제 자기 눈이 이제 밝아지고 죽었던 사람이 또 살아난 것 같고, 이제 자기 살림 사례가 딱 나오거든.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가 분명해져야 되지. 말을 붙잡고, 막, 이 말은 저렇고, 저 말은 저렇고 하고, 말 위에서 공부, 언어 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망상하는 사람이지.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진실. 예? 이걸 놔두고 이일 하나거든.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일 하나. 우리가 부처라든 도라든 뭐 법이라든 마음이라든 딱 요거를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를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뭐 안팎이 없고 그냥 이것뿐이요 언제든지 통하면 통하는 것이고 안 통하면 그냥 알수 없는 겁니다.
어느 문자 위에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 이거 10분 매겨져야 돼요. 이게 하나. 이거거든요. 이거.